제가 김비 쇼핑, 쇼핑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아, 뭘 이렇게 많이 샀냐고요? 아, 공개를 해드리죠. 또 보여드려야지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산 것은 바로 쇼핑백입니다. 네. 아니 왜 쇼핑백을 쇼핑백에 넣고 다니느냐 물어보실 텐데 이렇게 예쁘고 튼튼한 쇼핑백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같이 가시겠습니까? 충북 지역의 장애인, 소외계층 그리고 노인들과 함께 쇼핑백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쇼핑백 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지금 바로 그 쇼핑백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충북 증평군에 있는 쇼핑백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지난 2015년에 지정받은 일자리 제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설립되는 건가요? 예, 소외계층이라든가 고령인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저소득층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봉사의 마음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종의 전 단계인가요? 예, 맞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일하다가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라든가 모든 게 충족됐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어요. 그 일하시는 분도 일하려면 네. 특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겠죠. 아, 그렇죠. 차상위 세대라든가 고령인 아니면 장애인 우리나라에서 소외 계층을 직원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명절 때 다음 저 1월 명절 때까지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쇼핑백 제조 시설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에게 부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6명의 직원들이 일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요. 아주 적성에 잘 맞고 엄청 힘이 들지를 않으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요. 쇼핑백 제작은 기계 작업과 수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제작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럿이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대표님, 많은 제품이 있는데 특별히 쇼핑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처음에는 우울증도 있었고 대인기쁨증도 있고 이래서 부업식으로 조용히 혼자서 하려고 그랬다가 의외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써 우울증이라든가 대인기쁨증 이런 게 많이 치료돼서 참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표님! 지금 작업하시다 말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 복지관에요. 복지관이? 네. 오, 갑자기 그럼 저는 여기 회사 지키고 있을까? 차라도 마시면서? 아니, 무슨 말씀 하셔요? 같이 가셔야지. 아, 저도요? 네. 일거리 가득 싣고 도착한 곳은 괴산군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작업 중이신데요.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예, 저희가 충북 장애인협회 6군데랑 협약을 맺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쇼핑백을 갖고 왔습니다. 복지관 직구들에게 일거리가 생긴 셈인데요. 쇼핑백 접기는 손을 활용하기 때문에 두뇌 활동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야, 제가 들어보니까 다들 네. 밝고 명랑하게 일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나요? 네, 일거리를 많이 갖다 주셔서 분들 이제 또 적적하지 않고 직업 훈련도 또 할 수 있고 용돈벌이도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쇼핑백 만들기 직업 재활 활동은 장애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제력도 키워준다고 합니다. 야, 진짜 빠르시다. 아니, 힘들진 않아요? 네. 재밌어요? 네. 돈 벌어서 어디에 썼어? 네? 돈 받아서 어디다가?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드렸어? 네. 야, 마음씨도 착하시네. 너무 고맙고 수고해요, 같이. 이곳은 괴산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복지기관입니다. 어? 아니, 대표님. 네. 이거는 쇼핑백이 아니라 가위, 칼, 미용 도구인데 아니, 왜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봉사활동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제가 네.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미용이라 그래서 지금 봉사하러 왔어요. 와, 쇼핑백 작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 복지관을 찾아서 이발 봉사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마에 한 번씩 여기 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씩. 한 달에 두 번 자주 오시네.
그래서 아까도 사실 단정하고 깔끔하셨는데 지금 또 코트를 하니까 거의 뭐 해병대 신병처럼 아주 깔끔하고 시원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람을 많이 느끼십니까? 아 그럼요. 저가 더 큰 보람을 느껴가지고 해서. 우리 봉사하시면서 더 큰 기쁨을 느끼시는군요. 아 그렇죠. 저 얻어가는 게 더 많죠. 네. 대표님의 이러한 이발 봉사활동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점심 제공, 장학금 기부와 같은 사회적 기업 수익의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야, 우리 대표님이 시원하게 이발 봉사해주고 계신데 어떠세요 기분이? 아, 너무나 감사하지요. 저희가 원생들의 이발을 시내 나가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또 좀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봉투 작업 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굉장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저희 기관 여기 시설에 오셔서 이게 계속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곳은 증평군청입니다. 정성스럽게 제작한 쇼핑백을 납품하는 날인데요. 증평군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쇼핑백 제작을 의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군청에서 직접 쇼핑백 제작을 의뢰하셨나 봐요. 군청에서 쇼핑백 사용할 일이 참 많은데요.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작비. 지금보다 두세 배 더 많은 물량의 주문이 들어와서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출도 성장하고 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쇼핑백. 그 쇼핑백 속에 더 많은 사랑과 희망이 가득해지길 기원해봅니다.